안녕하십니까. 시대전환 대변인 양수희입니다. 오늘 시대전환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관련 논평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제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가 만삭의 임산부들에게 출산 전 꼭 알아두세요 라고 소개한 내용입니다. 냉장고에 남아있는 음식은 버리고 인스턴트 음식 몇 가지를 준비해두면 요리에 서투른 남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필품의 남은 양을 체크해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게 합니다. 입원 날짜에 맞춰 남편과 아이들이 갈아입을 옷을 잘 정리해 둡니다. 배가 불러온다고 움직이기 싫어지면 체중이 불어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결혼 전에 입었던 옷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체조를 거르고 싶을 때마다 쳐다보며 자극을 받도록 합니다. 21세기가 21년이 지난 대한민국 서울시의 홈페이지에 어제 1월 5일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지금은 서울시가 뭔가 잘못됐음을 느끼셨는지 황급히 내리기는 했지만 기록을 하기 위해 남겨둡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만우절이 금년부터 1월 5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행여 돌아오는 만우절에라도 이런 글을 올리시지는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